네, 오늘의 시그널은 DMS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얘기 드렸던 그 적이랑 연관될 수가 있어요. 루트로닉이랑. 루트로닉이 지금 러브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그 실적이나 성장세를 해외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중에 또 비올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휴젤이라던가 메디톡스라던가, 메디톡스는 물론 뭐 승소를 한 것 때문에 밑바닥에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지금 보톡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의료기기는 상당히 좋아요. 아까 루트로닉은 이제 보셨었고, 클래시스도 지금 어느덧 다시 쭉 올라와가지고 전고점에 지금 그 거의 다다르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 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다시 보면 이제 루트로닉은 이런 모습이고요. 클래시스도 이런 모습이고, 비올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반면에 보톡스의 휴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저점을 붕괴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은 보톡스랑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루트로닉은 상업펀드에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고, 비올은 주가가 이 지금 2022년도 9월 달에 1635원이었는데 지금 6,000원을 찍었어요. 5,990원을. 엄청난 지금 그 상승세죠. 근데 이 비올의 그 바로 모회사가 DMS라는 그룹입니다. 기업이고 영어로 DMS죠. 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DMS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한 우물만 40년 동안 판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데 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인데 만들 때 장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랑 계속해서 꾸준히 작업을 해왔던 업체여서 그 디스플레이 업체인데 갑자기 무슨 뭐 클래시스랑 뭐 비올이랑 이런 게 왜 나오지? 근데 DMS가 지금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해외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고집적 이 방식을 적용한 디스플레이 습식 공정 장비 요거를 납품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 분야에서 이 뼈가 닳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LG 디스플레이가 OLED 쪽을 다시 강화한다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는 지금 대면적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고 중국의 저가 공사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MS도 다른 사업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매물이 딱 나왔죠. 2019년 말에 이 그 비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DMS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2019년이면은 아까 전에 비올의 주가를 다시 보면은 2019년의 주가가 지금 2,000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6,000원 수준까지 가서 3배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DMS가 지금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가치가 DMS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만 한다면은 여기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클래시스라던가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업체라 잘 알려져 있는데, 비올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름은 실퍼맥스입니다. 근데 클래시스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클래시스가 성장성을 구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높은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막 60% 가까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게 소모품을 팔 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영업을 갈 거 아닙니까? 클래시스 영업사원이나 비올 영업사원이? 그럼 예를 들어 비올 영업사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클래시스가 깔려 있어요. 물론 아예 그 방식이 다르지만 클래시스 거나 몇 개 깔려 있어요. 피부과 성형외과 개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새롭게 할 때 돈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올 같은 입장에서도 새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모품 뭐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치를 의사 선생님 저희가 무상으로 일단 제공해 드릴 테니까 소모품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그 소모품이 계속 드는 거 아시죠? 뭐 여러분 여자분들 뭐 몇 방 몇 방 맞는데 그게 침인데 침이 결국 닳아요. 그걸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그걸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죠. 마치 맥주가 하이트진로가 들어가려고 카스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이트진로 몇 짝을 그냥 사장님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거 똑같아요. 근데 그 무상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돈을 받겠죠. 비올이 이제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모품 비중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장비는 한번 처음에 들어가고 나면 끝인데 왜 어디서 그럼 수익이 계속 발생해서 클래시스는 저렇게 가느냐. 소모품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회용 팁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해 실퍼맥스가 40% 이상
5%로 차지 올라갈 것이다. 네. 지금 이 저번 연도에 한 20% 중반대였어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꾸준한 매출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시술을 계속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이 지금 일회용 팁은 계속해서 소모가 되니까 계속 시켜야 돼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문하진 않겠죠. 주문을 할 때 계속해서 이 매출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DMS가 한 것이 풍력 발전이에요. 2014년에 전남 영광 하실에 20메가와트 용량의 풍력 발전소 호남 풍력 발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DMS랑 한국 동서 발전이 각각 30%, 29% 지분 비슷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두 번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김천이에요. 이번엔 전라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죠. 경북 김천의 능처리에 풍력발전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25메가와트. 2014년에 전남 영광에 만들었던 20메가와트보다 5메가와트가 많은데 메가와트 단위가 딱 와닿기가 어려우니까 25메가와트면은 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2024년도 상반기에 이 계속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완공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4년이면 이제 전남 영광 하사리랑 경북 김천 능처리에 풍력발전소 두 개를 갖게 되고 용량은 45메가와트니까 대략 2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DMS는 디스플레이에서 뼈가 굵은 업체인데 디스플레이 업황이 예전만큼 성장세를 구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풍력발전 이런 쪽으로 지금 발을 넓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을 넓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변하는 거. 제가 뭐 아버지는 투잡을 갖고 아들이 잘 크고 있다 뭐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가 풍력 발전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 회사에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 상황이 벌어지겠죠. 네. 네. 주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지금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또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던 요즘에 좀 조정을 받지만 LNF가 있죠. LNF의 대주주가 누구였습니까? 세로닉스였죠. 이런 거를 지금 찾는 거예요. 네. LNF가 급등을 하니까 세로닉스가 후발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거랑 연상되게 비올이 급등을 했으니 DMS가 급등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죠. 물론 100%는 없지만 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LNF가 급등을 해서 LNF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세로닉스를 찾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올을 사고 싶은데 비올이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 막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DMS가 비올의 대주주네. 이렇게 심리가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다 밀집되어 있어서 서로가 중첩되어서 뭐가 뭔지 확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실타래가 풀리면서 올라가면은 시세가 나오는 것이죠. 2020년도에 나온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세가 나온 적이 없었고요.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만 거의 3년 만에 이 이동평균선을 뚫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 안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다면은 일단 1차로 8,000원 정도, 그 다음에 2차로 가면 한 10,000원 정도까지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올의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후발적으로 DMS를 한번 LNF와 세로닉스의 관계에서 나왔던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후발로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 DMS 내 네, 피부 미용과 풍력 사업 다각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10,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